대박! 이 테스트로 자신이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은 바로 좋아하는 것을 찾아 그걸로 돈을 버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 좋아하는 것이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이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더 재밌는 영상과 성격 테스트를 보시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시고 알림벨을 눌러서 밝은 면과 항상 함께 하시면 됩니다. 10개의 질문마다 3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각 질문을 드린 후 선택지별 점수를 알려드릴 테니 펜과 종이를 준비하셔서 점수를 메모하세요. 1번 질문입니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 인터넷 서핑을 합니다. 당신의 이목을 사로잡는 컨텐츠는 무엇인가요? A. 비즈니스 및 정치 뉴스. 저는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과 그것이 제 삶과 재정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많아요. B. 친구들의 최신 소식과 재미있는 유머 컨텐츠들. 이 세상에 부정적인 이야기는 너무 많거든요. 저를 웃게 해주는 재밌는 것들만 보고 싶어요. C. 패션, 여행, 운동 팁. 외모를 가꾸는 것이 제 최대 관심사예요. A를 선택하셨다면 30점입니다. B는 10점, C는 20점을 적어주세요. 2번. 당신이 파티에 간다면 함께할 만한 그룹은? A. 웃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좋아요. 사람들이 많은 그룹에서 이해하기 쉬운 유머 코드로 이야기할 때면 마음이 놓여요. B. 같이 온 친구를 따라다녀요. 아니면 혼자 다니든지요. 아니 근데 저는 이 파티에서 뭘 하고 있는 거죠? C. 토론에 참여할 거예요. 사람들이 비즈니스나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곳으로 가시면 항상 저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A를 선택하셨나요? 10점입니다. B는 20점, C는 30점이고요. 3번. 만약 당신이 리얼리티 쇼에 섭외되었고 카메라 팀이 찾아와 하루 동안 당신의 삶을 촬영한다면 이 리얼리티 쇼는 어떤 장르일까요? A. 더 오피스. 웃기고도 정신없는 제 사무실 환경에 대한 패러디 다큐멘터리일 것 같아요. 제 대부분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B. 프로젝트 런웨이. 패션과 예술 분야에서 제 길을 개척하는 것이 제 삶의 전부죠. C. 배첼러. 저의 반쪽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데 시간을 많이 쓰고 있어요. A는 30점, B는 20점, C는 10점을 더해주세요. 4번. 다음 주까지 끝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면 당신은? A. 동료들과 협력할 거예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잖아요. 그리고 함께 잘 되어서 같이 기쁨을 나누는 것도 좋은 일이니까요. B. 혼자서 해내도록 노력해보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을 부를래요. C. 어떻게 해서든 혼자 해낼 거예요. 저는 팀플레이어는 아니거든요. 제가 이 일에 대해서 거론되는 유일한 사람이면 좋겠어요. A를 선택하신 분은 10점, B를 선택하신 분은 20점, C는 30점을 더해주세요. 5번. 회사나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하는 일들 중 가장 하기 싫은 일은 무엇인가요? A. 누구든지 다 말을 하려고 하는 지루한 회의. 몇 시간씩 걸리지만 대부분 합의점을 못 찾죠. 차라리 뭐라도 더 생산적인 일에 시간을 쓰고 싶어요. B. 행정 서류 처리. 계획을 짜고 보고서를 쓰는 건 정말 싫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C. 일정 재조정. 누가 회의를 미루자고 하거나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하면 우선 짜증부터 나요. A는 30점, B는 20점, C는 10점을 더해주세요. 6번. 비행기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는 친구의 전화를 받는다면 당신은? A. 계획을 취소하고 친구를 도와요. 반대 상황이어도 친구 역시 똑같았을 거예요. B.
전화로 친구를 진정시킨 후 서둘러 공항으로 가야죠. 비행기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C. 친구를 위해 위로의 피자를 주문해주고 공항으로 갈 거예요. 제 친구를 정말 사랑하지만 제 자신도 생각해야죠. A를 선택하신 분은 10점, B를 선택하신 분은 30점, C를 선택하신 분은 20점을 추가해주세요. 7번. 어떤 운동을 선호하나요? A. 명상만이 제 유일한 운동이에요. 그리고 누워서 삶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운동으로 치는 거 맞죠? B. 팀 스포츠, 그리고 친구들과 달리기. 재밌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게 해주는 운동이라면 뭐든 좋아요. C. 헬스장, 개인 트레이너가 전체 일정을 짜주고 저는 이걸 엄격하게 따르는 편이에요. 뭐랄까, 저는 결과 지향적인 사람이거든요. A는 20점, B는 10점, C는 30점으로 계산해주세요. 8번. 당신이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싶은 시계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 시계는 필요 없어요. 시간은 유연한 건데 왜 그걸 따라가야 하죠? B. 트렌디하고 비싸 보이는 것. 시계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주죠. C. 애플워치 또는 그런 종류의 다용도 기기. 온라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람들과 연락하는 용도로 쓰고 싶어서요. 시간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A를 선택했다면 20점을 추가해주세요. B는 30점이고요. C는 10점입니다. 9번. 절대 질리지 않을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잠. 항상 밤낮으로 일하느라 바쁘거든요. B. 커뮤니케이션. 기분을 좋게 유지해주는 활력소죠. C. 혼자만의 시간. 혼자 있을 때 제일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요. A를 선택하신 분은 30점, B를 선택하신 분은 10점, C를 선택하신 분은 20점을 더해주세요. 10번. 다음 중 몰래 엿듣게 된다면 제일 슬플 만한 말은? A. 그 사람은 특별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냥 튀고 싶어 할 뿐이지. B. 그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거야. C. 그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평범하게 사는 것을 싫어해서 A를 선택한 분은 20점을, 모든 면에서 성공하는 것이 꿈이어서 B를 선택한 분은 30점을, 친구들에게 나쁜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아서 C를 선택한 분은 10점을 더해주세요. 이제 다 더해볼 차례입니다. 100점에서 160점이 나왔다면 당신은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의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유능한 교수, 기업 코치, PR 매니저, 대중연설가, 국가 공무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사람들 주변에 있기를 좋아하고 사람들도 당신 주변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주는 스스로에게도 영감을 받죠. 당신은 낙관적이면서 먼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며 이런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이런 진정한 재능으로 돈을 벌어보는 건 어때요? 170점에서 230점 사이라면 예술이 당신의 천직입니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지나요? 하지만 예술이라는 게 꼭 그림, 작곡, 무대 공연 같은 것만은 아니랍니다. 패션 디자이너라든가 요리사, 인테리어 디자이너 같은 직업도 훌륭한 안목과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을 가진 당신이라면 잘 해낼 수 있어요. 당신은 세상을 바라보는 혁신적인 안목으로 트렌드세터가 될 능력이 충분합니다. 총점이 240점에서 300점 사이인 당신은 자기 사업을 경영하거나 다른 이들의 사업 개발을 돕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업 분석가, 웹 개발자, 회계사, 사내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일을 열심히 하고 야망이 있습니다.
게다가 혹시라도 실패할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위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서 다시 도전하거나 고유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해내고야 말 테니까요. 당신은 위기관리와 문제해결 능력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유연한 논리, 그리고 숫자와 디테일에 대한 열정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직업이 당신의 천직인가요? 테스트 결과에 동의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클릭하셔서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